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지 회색은 없어요. 극단적인 거죠, 약간. 그리고 이제 보통 세리에 회장 이름 많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네. 마우리치오 베레타예요. 근데 테바스는 사실 들어봤잖아. 그치.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긍정적인 방향이 됐든 부정적인 방향이 됐든 뭐 언론에서 정말 이슈를 몰고 다니든 간에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거는 그러니까 맞다. 일부러 털어가지고 라리가 관심 갖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히픈 라이브 17시 13분 지나가고 있고요.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이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대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장영훈입니다. 네, 자, 저희 여러분 앞에 보이시나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출연진 앞에도 하나씩 놨거든요. 그 아바타 축구 보신 분들은 이미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링크도 올라와 있고 총 22개, 22종 영양소가 함유된 멀티 비타민, 국내 복합 제형 중 최다 영양소 포함, 비타민 C, 마그네슘, 엽산 등이 한 병에 함유. 애플망고 맛의 액상 형태로 되어서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냥 한번 먹어볼까요? 잘한다. 예. 이거 제가 지금 먹었던 거잖아요, 아바타 축구하면서. 자,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저 책상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도 두고 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저 물 좀 주세요. 자, 이걸 따서 네. 이렇게 맛이 달달해가지고 물이 없어도 됩니다, 이거. 그래서 네. 이렇게 이게 무슨 맛이냐? 애플 망고 맛입니다. 진짜 망고 맛이야. 진짜 맛있어요. 음료수 맛이에요. 아우, 달다. 와, 진짜 엄청 달달하네. 달아. 그 약간 요런 류의 비타민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맛은 제일 달달한 것 같아요. 그 다른 건 되게 엄청 시거든. 그쵸, 아예 신맛이구나. 침샘 딱 폭발하는 그런 맛인데 이건 엄청 달달하네. 그래서 이게 매일 아침 일어나시기 힘든 분, 피곤하신 분들에게 또 여러 영양소를 한 번에 좀 섭취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유용하다. 사실 시큼하면 이제 물도 먹고 이래야 되는데 이거는 그냥 물 없이 마실 수가 있다, 먹을 수가 있다. 네. 일상에 좀 활력이 좀 요즘에 괜찮으신가요? 아니면 좀 필요합니까? 아유, 뭐 비타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상 위에 다 하나씩 있거든요, 저희가. 네. 이거를 그래서 이거 먹고 하면 괜찮죠. 요즘은 뭐 컨디션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아까 사이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제 사이즈가 작아가지고 먹기가 더 수월하다. 아, 근데 약 먹을 때 그 알약 큰 거 있잖아. 와, 그 먹기 갑자기 목에 턱 걸릴 때도 있어요. 아, 있지. 네, 아침에 먹을 좋아요. 때는 자기 좋습니다. 네. 구매 링크 여러분 그 라이브 채팅 창 그 고정에 노출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건강한 습관 들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건강한 습관으로 이 딱 비타민 먹고 시작하는 거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맛이 안 쉬어가지고 쉬면은 이게 약간 빈속에 먹으면 또 약간 좀 쓰려요. 네, 원래 비타민 C 먹으면 그게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운 것 같습니다. 네. 저 이런 류의 비타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저 책상에도 쫙 깔려 있는데 제가 먹어본 것 중에 맛 제일 달달하고 신 거 못 드시는 분들 도 저는 아까 장코치님이 얘기했지만 이거 그냥 공복에 먹어도 막 그렇게 막 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리즈랩 바이알 이뮨 플러스 여러분 그 링크 고정돼 있으니까 그 많은 좀 참고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목요일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장코치님. 장코치님의 시선으로 또 이제 축구를 분석을 하는데 앞서 이제 썸네일에도 나왔지만 아스톤빌라가 상승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막판에 좀 이야기를 할 예정이고 앞에서 오프닝 토크는 A매치 기간이 이제 끝이 났기 때문에 해외 축구 K리그 이제 다시 주말부터 시작이 됩니다. 좀 빅매치들이 많은데 볼만한 빅매치들을 일단 덕희 씨가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일단은 가장 먼저 얘기해야 될 거는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의 경기죠. 진짜 이번 주말에 있는 매치들 중에서는 제일 팬들의 이목이 많이 쏠릴 만한 경기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좀 있습니다. 그 한창 때 진짜 펩과 그 클롭이 진짜 불꽃 튀기 경쟁이 붙고 맨체스터 시티와 리버풀이 누가 우승해도 이상하지 않을 레이스를 펼칠 때보다는 네. 살짝 김이 빠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맨시티랑 리버풀은 최근 시즌을 돌아봤을 때는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가장 라이벌리가 좀 심한 그런 매치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저는 뭐 최근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굉장히 재밌는 경기가 이번에 나오지 않을까 네,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장코치님은 맨시티 리버풀 경기 요 포인트 좀 집중하면서 팬들이 보면 재밌을 만하다 어떤 포인트가 좀 있을까요? 뭐 아무래도 리버풀이 전방에서 이 맨체스터 시티가 골킥 할 때부터 압박을 강하게 할 텐데 에. 거기서 이제 저는 매 경기 보는 게 과르디올라가 매 경기 좀 다르거든요. 골킥 때도 센터백 위치부터 달라요. 어떨 때는 그 골 에어리아 안에 골키퍼랑 센터백 하나만 들어가 있고 어떨 때는
센터백이 골키퍼한테 공조소 시작하고 어떨 땐 그냥 골키퍼가 센터백한테 공조소 시작하고 이게 매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케이스 스터디를 매번 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 시점으로도 볼 수 있구나. 또. 네. 시간대가 너무 좋아요. 25일 토요일 21시 30분. 예. 자 이렇게 우리 창코치님은 고 포인트 네. 집중해서 보면 좀 재밌다 얘기를 해줬고 우리 주원 형이 봤을 때 맨시티 리버풀 이거 관전 포인트 뭐 있습니까? 일단 시간대가 너무 좋아가지고 맨시티 리버풀? 예. 아 근데 나는 옛날의 느낌하고 맨시티가 좀 이번 시즌 다르기 때문에 리버풀도 좀 비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 옛날에 했으면은 또 맨시티 홈이기도 하고 맨시티가 또 이기겠지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물론 상대 전적이 전 어떤지 자세하게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그런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볼만한 경기가 되지 않을까?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 팀 다 변수가 있는 게 A매치 기간 끝나고 나서 강팀들이 항상 제 기량을 못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차출이 너무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변수가 있기 때문에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야 황금 시간대지만 요것도 현지에서도 얘기 나온 게 낮 경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다른 팀들보다 확실히 회복 시간이 짧은 상황에서 빅매치니까 이게 변수가 좀 많다. 요 얘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 그 아기대 선생님이 예. 또 지난 시즌에 얘기하셨잖아요. 아버지. 예. 나 한국 팬들 경기 그만 봐라. 그만큼 이제 낮 경기가 그쪽 현지 쪽에서는 부담이 이제 좀 많이 되는 경기니까. 예. 그리고 또 빅매치가 맨시티 리버풀 경기 다음에 거의 곧바로 시작하죠. 뉴캐슬 첼시. 예. 일요일 00시. 일요일 넘어갈 때 이제 바로 경기가 있는데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첼시를 이제 불러들여서 경기하는데 첼시 최근에 경기력 보면 요 경기도 좀 재밌게 나오지 않을까. 요 경기는 좀 관전 포인트 어떻게 좀 볼까요? 일단은 세인트 제임스 파크라는 게 첼시 입장에서는 변수가 될 거고 분위기가 좋다 하지만 요즘 뉴캐슬도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지난 시즌 뭐 이랬으면은 뉴캐슬 첼시는 뭐 우리가 볼만한 경기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했겠죠. 그때 뉴캐슬은 별로였으니까. 근데 지금은 정말 강력한 유럽 대항전에 어떻게 보면 또 도전하는 입장으로서 그래도 저 나름대로 좀 재밌는 경기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경기 관전 포인트 우리 장구치님은? 저는 이 뉴캐슬이랑 첼시 이번 시즌 두 팀 대결은 약간 피지컬 대결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키가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게 아니고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축구 경기에 순간적으로 얼마만큼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냐인데 제가 봤을 땐 이번 시즌 이 두 팀이 거의 EPL 탑인 것 같거든요. 선수 구성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입각해서 이제 수비 전환 공격 전환 여기서 좀 승부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냉정하게 보면 뉴캐슬 쪽에 조금 쏠리는데 근데 뉴캐슬이 부상자가 많아서 이거는 이제 또 변수로 작용을 할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이제 26일 일요일 23시에 토트넘이랑 아스톤빌라 경기. 아, 이게 아스톤빌라가 홈에서 유독 강하기도 하지만 올 시즌 아스톤빌라가 전체적으로 좋은데 토트넘은 최근에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 경기가 토트넘의 어떤 그 연말의 향방을 좀 전망할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스톤빌라가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토트넘이 여기서 좀 버텨내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 어려운 가운데서. 그러면 뭔가 되게 침체되어 있는 팀 분위기를 조금은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네. 아스톤빌라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회죠. 네, 본인이 지금의 상승세를 쭉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 원정이 최고의 기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사실 뭐 아스톤빌라 관련해서 저희가 짚어드리기보다는 오늘 이제 그 장코치님 주제가 아스톤빌라 관련이기 때문에 그 정도 그런 얘기는 이제 우리가 또 뒤에서 그렇죠.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는 걸로. 네. 이외에도 뭐 이제 다른 리그로 가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유벤투스 인터밀란 경기 있고 여기도 뭐 사실 프리미어 리그로 따지면 거의 웨스트 리버풀 그렇지. 매치업이니까 그렇죠. 네. 화려한 매치업들이 많고 또 이제 리그왕은 파리 생제르맹이랑 AS 모나코 파리 생제르맹이 홈에서 AS 모나코를 상대하고 토요일 16시 30분에 슈퍼 매치 있습니다. 요거 이제 수원이 이 경기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승강 경쟁, 이제 강등 경쟁이 좀 정해질 가능성이 있기도 하고, 요 경기도 K리그 팬분들 입장에서는 진짜 눈이 안 쏠릴 수가 없는 경기예요. 아니, 그리고 또 그 약간 어린 친구들 하고 오셨잖아요. FC 서울 15세랑 경기 삼성 블루윙즈 15세 이하 팀 경기. 네, 리틀 슈퍼매치 제가 수요일 날 중계하고 왔거든요. 저희 경주 갔다 왔습니다. 거기 왕주왕전 결승에서 두 팀 붙어 가지고 했는데 그 경기는 일단은 수원이 5대 1로 이겼습니다.
그때 네. 굉장히 좀 피곤하신 상태로 이제 또 올라오셨잖아요. 아, 제가 동현 씨한테 이렇게 하다가 기차 시간이 떠서 기차역에서 노숙을 좀 했거든요. 네. 아, 진짜? 그 네. 노숙 사진 한번 첨부해도 괜찮나요? 예. 네. 아, 네, 기차역에서 뭐, 노숙을 네, 뭐, 했다고? 시간이 얼마나 떴길래? 아, 뭐 사진 띄울 수 있는. 아, 제가 하다가 그때 동현 씨랑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그냥 사진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난 맨 처음 이걸 잘못 보낸 건가? 이 생각을 아니, 왜 나한테 보내지? 이 느낌이었구나. 아니, 그러니까 약간 뜬금없는 타이밍이 오긴 했어요. 아, 그만큼 편하다는 거네. 몇 시 기차였는데요? 그때가 경주에서 오는 건 좀 있을 텐데 그래도 그 서울로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차를 저희 집 쪽에다 세워놔서 행신 쪽에? 네, 행신 내에 아~ 세워놔서 1시간 조금 일찍 올 수 있었는데 행신 걸 타느라고 이제 한 2시간 좀 넘 2시간 반 정도 기다렸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첫 차 타고 가니까 너무 피곤해가지고 이제 앉아있다가 못 앉아있겠어 이게 누워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누워있다 이게 사진 하나 찍어서 그냥 보냈는데. 아, 재고이가 그것도 준비하고 있네요. 이제 누워가지고 기차역에서 누워서 황덕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보낸 카톡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에 무슨 얘기할까 이런 얘기 이제 좀 하고 있었는데. 뭐 별로 이렇게 보기 좋은 사진은 아닙니다. 아, 사진 엄청 크군요. 저러고 오셔가지고. 주위에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요, 사람이 있었죠. 더러 몇 분들을 이제 쳐다보고 가시더라고요. 네. 아, 그 남친 짤이라고. 남친 짤이네. 거지 남친 짤. 네. 되게 열받게 생기셨다는데요? 네, 왜냐면 이게 정장 입고 누워 있으니까 좀 이렇게 일반적이지 않죠. 누워 있는 것도 좀 정상은 아닌데. 저렇게 정장 입고 저런 어떤 그 공공 장소에서 누워 있잖아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 입고 100% 사람들 지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아, 주식하지 말아야지. 주식하면 족벌하지 나는구나. 뭐 네. 비트코인이나. 네,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네. 남친짤. 네.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뭐 이제 소개해드린 빅매치 이런 거 저희가 이제 뭐 입중계 하거나 아닌 것들은 이제 영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외 토픽으로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다양성이 부족한 리그다. 이게 리그에서 뭐 뛰는 선수들의 국적 요게 다양성이 부족하다 요 얘기가 아니라 프리미어리그에 소속된 클럽에서 일하고 있는 스텝들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이제 디애슬레틱에서 나왔습니다. FA는 축구 리더십 다양성 코드에 대한 세 번째 연례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뭐 이게 강제성을 띠는 그런 법규는 아니라고 합니다. 아닌 것 같아요. 해당 코드가 2020년에 도입됐고 이는 고위 리더십 그룹, 팀 운영 및 코치 역할에 있어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계획이라고 하는데 보고서에 따르면요. 해당 계획을 승인한 클럽 기준 고위 지도자들 중 9%, 팀 운영 직원 중 11%, 코치들 중 16%, 시니어 코치들 중에서는 9%가 흑인, 아시아인 혹은 혼혈이라고 합니다. 고위 지도자들 중에서는 23%고 팀 운영 직원 중에서는 30%는 여성이라고 하고 서명한 53개 클럽에서는 고위 지도자들 중에서 21%, 팀 운영 인력 중에서는 29%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코칭 인력을 살펴보면 트레이너의 13%랑 수석 코치의 11%가 흑인, 아시아인 혹은 혼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퍼센트만 봤을 때 높은지 낮은지 이게 별 감흥이 없거든요. 이게 좀 낮은 편인 거예요, 많이? 근데 여기서 예. 다음에 FA는 FA, PL, EFL 등 축구 당국이 올해 목표치를 모두 달성했다고 주장했다. 네. 달성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 입장에서는 요 정도면 괜찮은 편인데 퍼센트 낮지 않은데 요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근데 나는 솔직히 이게 뭐 나는 사실 그냥 좀 자연스럽게 놔두면 안 돼? 아니 뭐 능력 있으면 하겠지. 예, 뭐 근데 그 잉글랜드에 있으면 잉글랜드 백인들 더 많잖아. 그럼 백인들 더 많이 일하겠죠. 뭐 자연스럽게. 뭐 거기 그쪽에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니까. 뭐 그러면 되는 거지. 뭘 어떻게 해서 그럼 능력도 없는 애 꾸역꾸역 맞추려고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다 껴 맞춰야 되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디애슬레틱에서 그 주원영이 말한 대로 FA는 우리는 이제 목표치 달성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근데 디애슬레틱이 말하는 게 전반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다 이렇게 좀 덧붙였다고 합니다. 야, 요즘 이게 너무 많아. 나는 사회 전반적으로. 저는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 불만입니다. 네. 아, 그럴 수 있죠. 네. 네. 충분히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많을 거고 저도 주원영이랑 좀 의견이 비슷한 편이에요. 아니, 왜 억지로 뭘 끼워놓고 억지로 그렇게 해. 네. 나는 좀 그래. 네. 저는 생각은 좀 그래요. 뭐, 제가 뭐, 깊게 이거에 뭐, 파고들면서, 왜냐하면 이거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골치 아프고, 저는 좀, 그래가지고, 별로 깊게 들어가 싶은 생각도 없고, 저는 뭐, 제 개인적으로 나만 자연스럽게 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냥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고,
나도 뭐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억지로 뭔가를 끼워 맞추기 위해서 하지도 않을 거다. 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거를 쭉 보면서 느낀 생각이 어쨌든 장 코치님은 해외에서 그렇게 이제 코치 연수 받고 구단에서도 이제 몸담으셨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페인 쪽은 조금 어떤지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만 나와 있는 거잖아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진짜 좀 속도가 느린 거면은 느린 건지를 알려면 타리그랑 비교를 그렇죠.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뭐 제가 통계치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냥 제 체감상으로 느꼈을 때는 전혀 부족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이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스페인 같은 경우는 뭐 모르긴 하지만 이거보다 더 낮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임원 같은 경우에는 운영 직원이나 이런데 여성은 확실히 최근에 스페인이 좀 많아지긴 했어요. 저도 뭐 아는 직원들도 있고 한데 근데 나머지 부분 특히 이 코칭 스태프 부분에서는 확실히 좀 프리미어리그보다는 낮을 것 같거든요. 뭐 유색 인종이나 뭐 흑인 뭐 이런 거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뭐 크게 저도 근데 저도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면 항상 위화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만히 두면은 자연스럽게 유입이 돼서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이제 솔직히 축구는 중요한 게 관계잖아요. 인간관계. 코칭 스태프 안에서 신뢰가 있어야지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너무 과하게 주장하면은 그 신뢰가 없는데 진짜 말 그대로 끼워 맞춰서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불협화음이 나서 반발심도 생기고 예, 네, 그러면서 네. 되려 한번 부정적인 사례가 생기면은 되려 후에 또 문제가 되니까 저는 뭐 이게 뭐 수치가 그렇게 문제가 있나 싶긴 합니다 사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저 혼자만의 짧은 생각일 수도 있으나 흑인이고 여성이고 뭐 사회적 약자고 그걸 떠나서 자기 회사에 자기 팀에 자기 어떤 그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코치든 감독이든 내지는 뭐 코치 스텝이든 아니면 뭐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될까 아주 뭐 요리사든 뭐 운전기사든 거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써요. 네, 맞죠, 네. 저게. 맞아. 근데, 야, 저 자리, 야, 안 돼. 야, 백인 써. 야, 백인 써. 그 자리, 왜, 그 중요한 자리인데, 딴 뭐 흑인 쓰고, 뭐 동양인 쓰고, 뭐 아시안인 쓰고, 그래. 누가 그렇게 합니까? 물론, 그런 사람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그 위에 때가리가 멍청한 새끼들이고, 내 생각에는 그런 사람이 정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사실. 그래서 저는, 네. 차별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너무 크게 주장을 하면 오히려 이제 이쪽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 그래서 이 기사를 처음에 The Athletic에서 읽으면서 근데 이걸 이렇게까지 이렇게 막 그리고 이게 되게 인기 있는 기사였어요. 아, 그래. 엄청 상단에 위치해 있었거든요. 근데 나는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아, 왜냐하면 계속 그 뭐 인터넷판에서 우리가 히드풋볼에서 축구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돌아가는 얘기들을 억지로 안 하는 경우도 좀 있잖아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뭐 지금의 어떤 그 생각은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에 있어서는 저는 어느 정도는 좀 염증을 저는 굉장히 좀 느끼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이 있었을 때는 아 이거 너무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쨌든 그 우리가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프리미어리그 최초의 막 흑인 감독 있고 이런 것도 기사로 좀 대서특필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기존에는 분명히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그런 차별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뀌고 있는 시각으로 가고 있는 건 저는 올바른 방향으로 봐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걸 너무 강조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왜냐면 이거 DS라이트 기사 댓글도 보잖아요. 진짜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어요. 의견이 엄청 분분해요. 그렇지. 그러니까 누가 한 줄짜 의견을 제시해서 그냥 그 첼 위 상단에 있는 댓글이 제 기억으로는 그냥 그 직무에 가장 적합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써라였어요. 근데 되게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근데 거기 딱 달린 댓글이 그냥 넌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인정해라. 아니 근데 이렇게 이제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있고 싸우자는 거죠 그냥. 네, 실력과 그러니까. 뭔가로 능력이 있어서 이 자리를 그 자리에 이제 이 사람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쓴 건데 그렇게 하면은 다양성 부족한 사람이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 논리 구조가 사실 바로 파악되진 않거든요. 이게 뭔가 바로 와닿아서 이러면은 다양성이 부족한 선택이구나 요 생각까지 좀 바로 안 가기도 하고. 근데 나는 웃긴 게 뭐냐면 이런 거 봤을 때 아니 그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근데 왜 우리 팀에는 왜 이게 백인밖에 없지? 왜 그렇지? 아 그냥 내가 딱 봤는데 팀이 그렇다고 뭐 21위 강등권도 아니야. 어느 정도 우리가 원할 수 있는 목표치를 가지고
어느 정도 잘 가고 있어. 그냥 우연찮게 그렇게 된 것뿐이야. 억지로 내가 한 게 아니잖아. 그렇잖아. 근데 다양하기 위해서 그러면 야 우리 백인 많으니까 흑인 비율 채워. 아시아인 채워.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멀쩡히 열심히 헌신적으로 일을 한 백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쿼터제가 나도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아 이미 백인은 너무 많아요. 안 돼요. 근데 이 사람 능력이 있는데 못 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를 한 것에 대한 취지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쵸. 결국에는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런 차별들을 좀 없애자는 취지에서 그렇지. 그럴 수도 거니까. 있지. 그런 게 분명히 또 아예 없지는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런 주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금 민감할 수 있지만 저는 사실 못 다룰 것도 없는 주제라고 생각을 하고 네, 전혀. 채팅창에서도 굉장히 그런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의견도 굉장히 다양할 수 있고 결론적으로는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뭐 이들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니 그러니까 너무 강하게만 주장하지 말자. 그쵸,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답이 아닐까. 그렇죠. 저는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한 20대 초반부터 굉장히 좀 그 여러 가지 어떤 인생에 대해서 이제 그 고저가 있었던 그 상황부터 그러니까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바닥에 있었던 상황부터 저는 인생은 불공평하다고 느꼈거든요. 저는 그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그게 하나입니다. 사실. 아, 그러면서, 아, 이거 인생은 원래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괜히,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항상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야, 불공평하니까 너 피해봐. 이 뜻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억지로 막 그거를 막 평등 맞추고 뭐 하다 보면은 오히려 반대편에서 저는 역효과가 날 수가 있다. 네, 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저도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다양성이라는 게 진짜 뭐 인종의 다양성, 뭐 성별의 다양성을 통해서 여러 의견, 다양한 의견을 뭐 종합하고 거기에서 이제 뭐 제일 맞는 결론을 이제 도출하면은 아무래도 다양한 의견, 우리가 뭐 한 인종으로 한 성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의견통을 통해서 아, 얘는 이렇게 생각하네. 절충되고 절충되면 좋은 의견이 될 수 있다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이걸 굳이 쿼터라는 자리를 만들고 이거 아직도 부족해요. 더 늘려야 돼요. 요렇게까지 가는 건 사실 되게 확 이해가 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저는 이거 의도 자체는 굉장히 좋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근데 이게 요즘은 이것도 조절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두 분은 이제 좀 비슷한 느낌인가요? 아니면 저는 약간 되려 이거를 어떻게 보면 악용하는 경우를 또 약간 좀 봤거든요. 이제 악용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그거죠. 그래서 직무적으로 상대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니까 자기가 한 자리를 못 하는 건데 이거를 내가 차별을 당했다라고 하는 경우도 사실 꽤 있잖아요. 없지 않죠.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흑인이어서 이제 내가 차별을 당해서 지금 안 되는 거다. 이게 뭐 그냥 약간 이것도 썰인데 이제 제가 작년에 스페인 갔을 때 저기 데포르티브 라코루냐 구단 이제 가가지고 그 당시 감독이랑 이제 만나서 막 훈련도 보고 했거든요. 그때 이제 감독이 좀 이 코치들 사이에서 유명한 감독이어서 만나서 보고 했는데. 그때 이제 들어보니까 그 데포르티보가 지금은 3부까지 떨어졌는데 원래 엄청 유명한 구단이잖아요. 라리가 우승도 했었고. 네, 근데 이제 1부 있었을 때 아마 거의 마지막 감독 중에가 한 명이 누구였냐면 이제 시도르프였어요. 근데 시도르프였는데 시도르프 같은 경우 최근에 아시겠지만 감독직 이렇게 뭐 하고 있는 게 없거든요. 막 브라질 리그도 가고 여기저기 하다가 데포르티보가 거의 초반이었을 거예요. 막 밀란도 하고 했었으니까. 근데 그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이제 시도르프가 자기가 이제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얘기하는 게 아 내가 지금 차별을 받아서 나는 지금 감독직이 오퍼가 안 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데포르티보 가서 이제 구단 사람들한테 들어보니까 시도르프가 감독을 할 때 주중인데 막 그냥 마드리드에 갔대요. 아 훈련을 그냥 자세가 안 좋았구나. 훈련을 코치들한테 시켜놓고 그럼 사람의 문제네. 네 감독인데 프로팀인데 주중 일정이 훈련이 계속 있는데 자리를 그냥 비웠다는 거예요. 막 그런 일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들으니까 아니 근데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이제 와서 자기가 흑인이라서 막 차별을 받아가지고 감독 오퍼가 안 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참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했는데 근데 만약에 시도로프라는 존재가 그 정도의 사람이 흑인이라서 뭐 지도자나 이런 거에 차별을 받는다? 네. 그러면 진짜 심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흑인들이 설 자리가 없을 거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시도로프가 그 정도면 그쵸. 시도로프는 지금 월드클래스잖아요. 시도로프가 그 정도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운동 저 지지하겠습니다. 진짜로 더 해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잖아요. 그럼 그때 본 감독이 이디아케스 감독인가요? 아니요, 오스카르 까노입니다. 아 다른 이 전인가 보네요. 그러면.
지금 감독이 한 두 번 바뀌었을 겁니다. 그거. 지금 하는 사람은 이제 비아레알 스테프진의 우나이 에메리. 네, 예, 우나이 에메리 수석 코치로 같이 다녔던 사람. 뭐 또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뭐 이런 사례, 뭐 완전 같은 사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주제를 한 것도 사실 코치님 생각이 조금 궁금하거든요. 현재 또 계셨으니까. 뭐 또 좋은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나. 저는 우리나라 K리그에서도 만약에 능력 있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나라보다 좀 하위리그라고 할 수 있는 뭐 베트남 동남아시아 리그? 거기 출신들의 지도자들이 정말 뛰어난 전술가고 한다? 저는 정말, 예. 상고초를 해서라도 데리고 옵니다. 그쵸. 만약에 어떤 있지. 팀이 어떤 내가 그러면 베트남에서 진짜 아니면 뭐 이러는 거 있는데 나 K리그 지도자야. 내 박항서 감독이 야 너 베트남에 저기 뭐 걔 쩐다. 아 전술적으로. 감독 능력이. 전술적으로 너네 팀 바로 진짜 바로 승격할 수 있어. 너 데리고 와 걔. 걔 한번 써봐. 몸도 안 비싸. 뭔 것도 안 비싸. 그럼 안 데리고 옵니까? 데리고 오잖아 그런 거. 그런 거 능력 있으면 그렇잖아요. 다 그쵸, 그런 말.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PL은 다양성이 부족한 리그, 선수가 아닌 뭐 스태프에 대한 얘기였고요. DS레티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자, 그다음에 이제 라리가 회장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베르 테바스 지금 라리가 회장님 연임이 유력하다고 하고요. 공홈에서 2023년 11월 23일 하베르 테바스가 라리가 회장직에서 사임을 발표. 이로써 법령 및 규제 조항에 따라 오늘 선거 소집을 담당하게 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명을 위한 추첨이 시작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테바스가 왜 사임을 발표한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제 테바스가 예. 임기가 12월 23일까지였습니다. 예. 근데 이 스페인 축구협회장, 라리가 회장 말고 네네. 이제 루비알레스가 진짜 희대의 병크를 터뜨리면서 이제 물러나게 됐죠. 이제 그 여자 월드컵 관련해가지고 뽀뽀 얘기가 이제 좀 있었는데 이거 옛날에 우리 어디 아침에 축구에서 한번 여기서 히프에서도 다뤘었어요. 히프에서도 했었나? 예,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스페인 축구협회 회장직 선거가 이제 2024년 초에 진행될 예정인데 보통 이제 라리가 회장직 선거가 한 달 정도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뭐 투표를 막 하고 이런 것보다 그 준비 과정이랑 다 포함했을 때 이 정도인데 일단은 축구협회장 선거랑 시기적으로 좀 중복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좀 빠르게 사임하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려는 그런 계획이라고 현지 쪽에서는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고 지금 하비에르 테바스가 이 사람이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쵸, 그쵸. 자본도 많고 예. 근데 경쟁자가 거의 없어요. 일단은 라리가 그리고 세군다 디비시온 클럽 회장들 사이에서 굉장히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이 테바스고 2013년 그리고 2019년에도 각각 반대 없이 회장으로 선출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테바스는 라포르타 바르셀로나 회장이랑 약간 좀 앙숙 관계로 이제 굉장히 좀 유명했었는데 일단은 이 흐름대로 쭉쭉쭉 간다면 2024년 앞두고 3선 연임을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전망이 크고 테바스가 본인 SNS 계정에 이런 스페인 클럽들 지지 그리고 신뢰해달라 또 이런 내용을 요청하는 게시물을 업로드하기도 했었죠. 그러면 회장직 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그냥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 우리 경쟁자가 네. 없기 때문에 연임을 한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긴 근데 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회장직의 누군가가 단독 후보로 출마하는데 이 사람이 이미지가 별로야 이러면은 언론에서도 난리 나고 이럴 텐데 테바스 현지에서 좀 어때요? 사실 좀 갈리죠. 굉장히 많이 갈리는데 일반적인 대중은 뭐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지만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하는데 예. 근데 또 약간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하고 그런데 좋아하는 모습이 있긴 한 거구나. 그런 예.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 쭉 라리가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사실 이제 라리가가 지금 엄청 많이 물론 프리미어리그한테는 안 되지만 예. 되게 글로벌화가 많이 됐잖아요. 지금 뭐 경기 보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택티컬리 플레이 막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런 거는 진짜 예. 잘해요. 4K 그것도 제일 라리가가 먼저 시도를 네. 했었고 그 제가 18년도에 갔을 때가 그 드론 카메라 있잖아요. 이거 스파이더캠 그거 이제 다 설치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 그냥 예를 들어드리면은 제가 2014년에 발렌시아 처음 갔을 때만 해도 메스타야가 진짜 저는 약간 제 표현으로는 시멘트 무덤 느낌이었어요. 그냥 엄청 낡았죠. 오래된 경기장이고 되게 명문 구단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관리가 잘 됐을 거 이랬을 네. 것 같은데 근데 밖에서 외벽을 봤을 때는 진짜 삭막했어요. 근데 이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테바스 회장이 이제 추진하는 건데 외벽 리모델링이 거의 라리가 팀 전부 다 아마 됐을 거예요. 근데 사실 보여지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경기장 갔는데
다음 날에 네, 뭐 경기 좋죠. 내용이 이런 거랑 별개로 야 경기장 진짜 좋아졌다 라리가 발전하는구나 이런 거를 네. 그 스페인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약간 네. 비슷한 류로 제가 레알 소시에다드 예전에 이제 아누에타라고 네. 불렸을 때 그때 이제 경기 한번 직관해보고 네. 레알레 아레나로 바뀌고 나서 가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리모델링 공사 쫙 하고 나면 좀 때깔이 다르긴 그렇지, 합니다. 그렇지 그렇지. 우리도 이제 뭔가 캐릭 앞에 어떤 스폰서 붙는지 그리고 오픈이나 이런데 어떤 좋은 카메라 쓰는지 보고서 야 달라지고 있구나 투자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테바스 회장이 그렇게 경기장을 통해서 해놨기 때문에 좋아하는 여론도 있다라는 거죠. 현지에서는 네 뭐 그래서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축구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아무래도 국내 팬분들은 조금 라리가 팀들 중에서 빅클럽 팬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뭐 바르셀로나 레알 마드리드 팬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실 수밖에 없고 그 입장에서는 조금 당연히 좋아하실 수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외 여기 이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보면은 세군다 디비전 2부 리그도 그렇고 1부 리그 나머지 팀 입장에서 보면은 또 이만한 사람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약간 결국 리그 자체의 부흥 혹은 발전을 위해서 뭔가 계속 진취적으로 하는 사람인 거는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말씀을 드리면은 그 통합 축구라는 게 있어요.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통합축구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발달장애인이랑 네. 일반인이랑 같이 섞여서 한 팀이 돼서 축구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근데 스페인 같은 경우는 그게 리그가 따로 있어요. 리가 제누인이라 그래서 리그가 있는데 그래서 약간은 그 발달장애인들의 체육활동 되게 장려하고 단순히 체육활동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부터 이제 사회성이나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도 이제 전체적으로 바꾸는 건데 이 하베르 테바스가 회장이 된 이후에 이 리가 제누인이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통합축구가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그러면 그냥 봤을 때 이 사람 사회공헌적인 면모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네. 그러면은 라리가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발전 그리고 지금 이런 그 사회적인 뭐라고 해야 될까 활동에 대한 발전 이거는 엄청난 거네요 사실. 네. 그래서 그 작년에 한국에서 통합축구 대회가 처음으로 열렸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발렌시아 통합축구팀이 왔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이제 통역하면서 이제 같이 지냈었는데 거기 있는 코치나 거기 관계자들은 그래서 테바스 회장을 엄청 지지하죠. 그럴 수 있겠다. 네, 특히 거기 그때 왔을 때 단장 같은 경우가 일단 단장의 아들이 발달 장애인이어서 그 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단장으로 본인이 활동하는데 이제 하베르 테바스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그런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바꾸려고 했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재정적인 것도 지원을 다 해줘요. 리그 경기가 있어서 요새는 저희 바르셀로나 쪽에 따라고나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대회 시작해서. 거기 가면은 그 지원 같은 경우도 다 해주고 이거는 네. 정말 굉장히 큰 건데 사실 아니 네네. 괜찮은 사람 같잖아 지금 듣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아니, 사회적으로도 뭔가 좀 뭐랄까 굉장히 뭔가 많은 걸 던져주는 네네. 그런 운동 아니겠습니까 사실 라리가가 우리가 스페인 사회에 있어서 긍정적인 뭔가 전파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심어주는 거고 네. 그리고 약간은 이게 완전 대중의 의견은 아닐 수는 있어요. 왜냐면 네. 제 주변의 스페인 사람들은 보통 다 코치거나 아니면 축구 쪽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좀 몇몇 물어보면은 전반적으로 인식이 어떠냐면은 뭐 약간 다른 얘기일 수도 있지만 야, 스페인 축구협회가 좋냐? 라리가가 좋냐? 하면은 아, 난 라리가가 좋아라고 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긴 해요. 특히 종사자들의 경우에는. 네. 근데 테바스가 비판받는 거 이제 막 국내 라리가 팬들뿐만 아니라 그 현지에서도 대표적인 게 일단 라리가 셀러리케. 네. 이게 뭔가 라리가라는 그 팀, 뭐, 빅클럽들이랑 이런 팀들에게 약간 족쇄를 채워주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비판거리가 네. 많잖아요. 이거 말고 좀 비판거리가 더 있나요? 그니까, 이 셀러리 캡이 사실 대표적이고, 이제 예. 따로 있는 것들 보면 다 같은 맥락인 건 뭐냐면, 이 사람은 그러니까, 검정색 아니면 흰색이지 회색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사실 셀러리 캡이 분명히 필요했던 게 맞거든요. 이제 이번 시즌에 이제 베니테스 감독 같은 경우도 이제 셀타비고도 대표적으로 셀러리캡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팀이 들어서 뭐 가브리 베이가도 이적을 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겪고 있는데 근데 베니테스 감독도 아 이거 해야 되는 건 동의하는데 약간 조금 이게 좀 유동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그냥 그건 거죠.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할 건데 난 할 거니까 유동적으로 하는 건 없어. 그러니까 거의 매사 일처리가 약간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필요한 건 맞으니까 해. 네. 이거를 수정해서 이런 게 아니고 네, 야 네. 지금 우리 팀들 도산할 팀들이 있으니까 네. 셀러리케 무조건 해버려. 네. 약간 이렇게 가니까 극단적인 거죠 약간. 그래서 이제 강팀 팬들은 장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테바스에 대한 인식이 안 좋고 그럴 수가 있겠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냥 생각하는 테바스의 이미지가 왜 안 좋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는 좀 중요한 요소는 사실 좀 입을 많이 터는 스타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에 뭐 라디오 인터뷰할 때 뭐 언론이 검열 관련해서 뭐 찬성한다 뭐 이런 얘기 해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인터뷰는 그러니까 라리가 내 그 존재하는 편집 라인 내에서의 질문만 할 수 있도록 공식화를 한 것도 있고 그때 당시 이게 딱 나왔을 때 비판받았었던 포인트는 이거 너무 표현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제한하려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반발 의견이 있었고 그리고 예전에 이제 파리 생제르맹 관련해가지고 그런 재정관행 의심하는 류의 발언 한번 했다가 리강 회장이 그건 네 권한 아닌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라라는 그런 또 날이선 그런 반응이 나온 적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바르셀로나 관련해서 그때 그거 있었잖아요. 뭐 심판을 얘네가 뭐 매수를 했나 뭐 이런 네그레이라. 관련 네그레이라 그런 사건들에 있어서도 그리고 제일 최근에는 그 또 비니시우스 인종차별 건 발렌시아랑 했을 때 맞아. 그거 관련해서 뭐 이제 비니시우스 뭐 출석을 뭐 안 했다 뭐 기회를 줬는데 뭘 안 했다 하면서 본인이 전면에 나서 가지고 좀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뭐 약간 이렇게 큰 단체의 수장치고는 전면에 나서는 경우가 좀 많긴 하죠. 그러니까 본인 SNS 계정 통해서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데 그냥 저의 주관은 그러니까 어떤 단체의 헤드 자리에 있는 사람은 굳이 그렇게 막 SNS도 너무 활발하게 하면서 자기 의견 막 피력시키고 인터뷰에서 너무 공격적으로 이런 거 저는 되게 좀 부작용이 크다고 보는데 테바스는 그런 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 입이 너무 살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테바스 회장 뭐 사회공헌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안 좋은 뭐 라리가 셀캡이라던가 그 B클럽 팀들한테는 좋지 않은 여론이긴 한데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에 회장으로 단독 출마하면 주원영은 좀 지지할 것 같아요? 약간 뭐 아니면 도 아니면 아닌 거고 맞으면 맞고 이런 식으로 일처리하는 사람 아 우리나라에 안 맞을 것 같은데 분열만 좀 일어나지 않을까 우리나라는 사실 아니, 저도 네. 대한민국에서 쉽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에는 안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테바스는 진짜 뭐 B클럽 제외 이제 중소 아니면 세군다 이런 팀 쪽 팬들은 지지를 많이 할 수 있겠네 네,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프로젝트 관점에서 엄청나게 좀 많이 발전을 시켰고 네. 제가 라리가 사무실도 이제 18년도에 갔었는데 그때가 막 이제 건물 이사 다 마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근데 사무실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그러니까 보여주려고 한 이제 막 잘 꾸며놓은 게 아니고 진짜 실질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세팅 같은 게 뭐 미팅룸부터 해서 엄청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에이바르나 레알베티스 같은 경우가 이제 이누이가 있었잖아요. 네, 이누이다카시. 네, 그 구단들이 이제 글로벌 프로젝트 관점에서 일본에서는 꽤 입지가 있는 팀들이 구단이 됐는데. 이제 그런 것도 결국에는 다 그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라리가 이 글로벌화에서 이제 진행되는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하위 팀들 이제 이제 3강 제외한 나머지 팀들은 뭐 나쁠 이유가 없죠 사실. 그러네 에이바르 구단 입장에서는 우리 라리가 회장이 더 아시아 시장 더 적극적으로 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얼마나 좋겠어. 수익적으로 네. 수익도 나고. 네, 그리고 당장 뭐 라리가도 K리그랑도 지금 이제 협약이 돼 있잖아요. 예, 맞아요. 오피셜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제 큰 틀에서 이 사람이 뭘 하는지는 확실히 보이니까 예. 방향성은 사실 뚜렷하죠. 이런 거 들으면 진짜 연임 유력하네. 그리고 이제 보통 그게 이슈메이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잖아요. 예. 세리에 회장 이름 알아요? 몰라요. 잘 모르죠. 근데 제가 저도 가문가문에서 찾아봤는데 마우리치오 베레타예요. 근데 테바스는 사실 들어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람이 긍정적인 방향이 됐든 부정적인 방향이 됐든 뭐 언론에서 정말 이슈를 몰고 다니든 간에 분명히 그 여러 가지 일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 거는 그러니까 맞다. 일부러 털어가지고 라리가 관심 갖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제 테바스 연임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반응이 나올 만큼 사람들의 관심사가 많은지 좀 집중이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여러모로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 좀 짧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오넬 스칼로니 감독 아르헨티나 지휘봉을 지금 내려놓을 수도 있다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가 있는데요.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 공을 뭐죠? 오타인가요? 멈추고 예. 공을 멈추고 그쵸?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고려하고 생각해야 할 것들이 많다. 선수들은 나와 코칭 스태프에게 엄청난 것들을 줬다. 그리고 나는 뭘 해야 할지 생각이 필요하다. 작별 인사는 아니지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준이 너무 높다. 계속해서 나아가기도 어렵고 계속 이기기도 어렵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뭔가 흔드는 게 좀 맞나 보네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 대표팀에서 가능한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건강한 코치가 필요하다. 요거 들으면 뭔가 코칭 스태프 간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문도 데프로티보에서요 스칼로니의 이 같은 발언이
클라우디오 타피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장과의 잡음일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뭐 공식적으로 밝혀진 건 없고 스칼로니가 이렇게 내용의 인터뷰를 함으로 통해서 뭔가 아 지금 톱니바퀴가 안 맞는 구석이 있구나. 뭐 코칭 스태프든 아니면 축구협회와 감독 사이든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도에서 이제 이게 조금 더 이제 떠나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추측을 했던 건 이날 이제 그 경기 끝나고 나서 스칼로니가 코칭 스태프 전부 싹 모아가지고 어깨동무 쫙 하고 그 경기장에서 약간 기념사진을 찍었어요. 아 그래. 네, 그리고 아마 그 SNS에 아르헨티나 이렇게 써놨었나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 그냥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진 찍은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리고 인터뷰가 뭔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지금 보면. 근데 그렇게 사진 찍은 거 보면 그 느낌인 것 같아. 코칭 스태프랑 우리 선수단은 괜찮은데 뭐 축구협회장이 자기를 계속 압박하고 뭔가 팬들도 뭔가 우리 성적 우리 월드컵 우승했고 메시 있는 나라인데 모든 A매치도 다 이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네? 스칼로니 좀 부족한데? 팀 흔들고 이런 거 하지 말라 요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뭐 어쨌든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협회랑 공식적으로 대놓고 뭐 불화가 있었던 것도 아직까지 밝혀진 건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팬들 사실 뭐 월드컵 끝난 지 좀 됐죠. 한 1년 됐어요, 됐으니까. 벌써. 네. 근데 이제 그 중간 사이 기간에 어쨌든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지금 뭐 지역에서도 사실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막 이렇게 뭐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그런 건 아닌데 뭐 스칼론이 나름의 이런 뭐 생각이 있으니까 또 이런 인터뷰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뭐 이제 좀 가볍게 기사를 다루는 그런 언론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많죠. 차기 행선지 어딜지 예측해보자. 뭐 이런 것들. 오, 그냥 떠나는 감독으로, 거를 그냥 네. 사실상 클럽팀 감독으로 갈까? 거네. 아니면 뭐 다른 국가대표팀을 뭐 맡을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가십거리를 양산하기에 너무 좀 좋은 그런 인터뷰를 한 게 그렇죠. 아닌가. 먹잇감이죠, 먹잇감. 분명 뭔가 있으니까 얘기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창코치님은 코칭 스태프 출신이니까 감독이 이렇게 얘기했다? 뭐 때문일 거라고 좀 의심 가세요. 일단 뭐 흔히 이 문장만 얘기한 것만 봤을 때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약간 번아웃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다들 아시지만 근데 생각보다 체감되는 걸로 하면은 저도 스페인 있을 때 아르헨티나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뭐 축구 좋아한다거나 그러니까 여기는 좋아하는 게 아니고 약간 그 미쳐 있죠. 대표팀 경기만 거의 막 미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성과를 거뒀을 때는 당연히 그만큼의 뭔가 환호와 막 환대 이런 걸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제 이 번아웃이라는 거랑 약간 엮어서 생각해보면 이런 게 올 수도 있죠. 아 이거 만약에 내가 실패하면 그러니까 뭐 실패라는 게 다양하죠. 경기에서 지는 걸 수도 있고 뭐 월드컵 본선을 못 가는 걸 수도 있고 뭐 대회에서 성적을 못 내는 걸 수도 있고 성적을 못 내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런 걸 약간 생각하게 되다 보니까 온 걸 수도 있고 뭐 얘기 나온 것처럼 뭐 협회 내에서 이제 약간 트러블이 있었던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제가 지금 약간 아르헨티나 언론은 잠깐 찾아보니까 이 스칼로니가 집이 저기 마요르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마요르카 그래서 마요르카 경기를 은근 보러 갑니다. 네. 이 스칼로니가 마요르카랑 저기 데포르티브 둘 다 거의 레전드라서 맞아요. 이제 여기도 보러 가고 저기도 보러 가고 하는데 그래서 뭐 타피아 회장이 바로 아르헨티나 언론은 지금 보니까 마요르카 날라가서 지금 바로 최대한 빨리 해결하려고 할 거다 뭐 이런 보도도 있거든요. 스칼로니 지금 번아웃 본 거든 뭐든 흔들리는 거 잡아주려고. 네. 근데 정말 아르헨티나 그러니까 저는 남미가 다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축구의 막 이런 부분 뭐 세부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저 스페인에 있을 때 윗집 살던 아르헨티나 저보다 좀 나이 많으신 누님이 있었는데 강아지를 키웠어요. 근데 강아지 이름이 리오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뭐 하나하나에 그렇게 축구적인 요소가 없는 그렇지. 게 없을 정도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이번에도 보세요. 월드컵 때 경제 망했어요. 그 나라가. 근데 난 리오넬 메시의 우승, 아르헨티나 우승을 보기 위해서 카타르로 맞아. 전 재산 다 털어서 가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그런 케이스가 많지 않잖아요. 없지. 네.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아르헨티나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한두 명이 아니라 너무 인원이 많을 정도. 아니 그리고 월드컵 갔다 오셨으니까 그, 아르헨티나 사람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 월드컵이랑 해외 가가지고 축구 보면 무슨 생각 드냐면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축구 업을 살다 보니까 우리 애는 진짜 축구 좋아하고 미친 사람 많지만 국가 단위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그렇게 축구를 좋아하는 나라 아니야. 진짜 남미나 유럽은 축구, 그 축구가 삶이야. 우리는 사실 축구를 되게 좋아하지만 삶까지라고는 얘기를 하진 않잖아. 그쵸. 근데 남미, 진짜 멕시코 이런 사람들 맞아, 멕시코도 축구에 진짜. 그냥 미쳐 있어요. 제가 아마 그 관중석에서 찍은 영상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때 아마 아르헨티나 경기였었는데. 그 결승전도 봤잖아요. 결승전도 봤고. 네.
안 잘지 못합니다. 어, 미쳐. 아,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응원하면 알겠어. 어. 근데 저 몇몇 사람들은 막 뒤 쳐다보면서 일어나라 그래. 아씨. 그리고 아, 약간 안 일어나면 나 거기서 아르헨티나 팬 사이에서 안 일어나면 좀 약간 사람들 기분 나빠할 것 같은 거야. 남미 느낌 형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어. 아, 저 사람 아르헨티나 사람 같은데 왜 안 일어나? 아니, 옆에 어. 막 그 중동 옷 입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계속 일어나라 그래 앞에서. 어, 일어나라고, 어, 일어나라고. 어떤 남자 새끼 한 명은 계속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씨, 걔 때문에 한 여덟 번인가 일어났네. 일어나라는 게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야. 뭐 틈만 나면 어. 일어나래. 거기 진짜 그냥 진짜 축. 축구로 그냥 24시간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태반이니까 얼마나 흔드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겠어. 자기네 나라가 월드컵 우승도 했고 이런데. 아, 그리고 뭐 저도 뭐 길게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때 되게 제일 좋았었던 사실 TV 프로그램을 제가 뭐 거기 드라마를 뭐 이해를 해서 보겠습니까? 뭐 영화를 뭐 얼마나 이해를 하겠습니까? 근데 축구 관련 방송이 엄청 많거든요. 그 TV 틀면 뭐 엘치링기토 같은 그런 네.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그 우리는 보통 빅 클럽이라든지 좀 이제 그런 류의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지역의 조그마한 클럽인데 그 클럽 관련해서 뭐 왈가왈부하고 떠들고 이런 거를 보면서 얘네는 축구도 기본적으로 좋아하고 지역 연구 자리도 너무 잘 잡혀 있기 때문에 이 문화 자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느끼긴 했죠. 아니 뭐 유럽이나 뭐 잉글랜드도 말할 것도 없고 뭐 스페인이나 이탈리아나 보면 가끔씩 TV 프로그램 보면 방송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럽죠. 네. 한 8명, 9명까지 때로 나와가지고 막 축구 얘기하고, 뭐, 축구 얘기를 저렇게 열심히 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다들 아시나요? 이거 독신술 해가지고 입 모양 읽어가지고 자막 띄워놓고 그래, 하는 거 맨날 다 스페인이잖아요. 어, 맞아, 그런 맞아. 거 하고 하면 되게 그거에 대해서 열정적이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 뭐, 아르헨티나도 마찬가지고, 제가 근데 뭐, 브라질도 마찬가지. 브라질은 나는 그때 그 브라질 있었을 때 갑자기 어떤 새끼 튀어나와가지고 하늘에 총을 쐈다니까? 왜? 빵빵! 브라질 꼴었다고! 올림픽 대표팀이었나, 씨. 성인 대표팀도 아니었는데, 씨. 아, 형, 그때 과라니 FC 있을 때? 어어! 어. 아니, 근데, 존나 무서웠겠네. 아, 무서웠지, 깜짝 놀랐지, 미친새끼. 총소리가 존나 커요, 원래, 그리고. 아, 저게 해도 돼? 막 이 소리 들었다니까. 존나 웃기네, 어. 진짜. 거기 막 꼴르면은 막 음악 나와요. 빠바바밤, 브라질! 말이면서 막 꼴르면. 땅따랑땅, 브라질! 말이면서 막 꼴르면. 아니, 처음 들어보는 노래인데 왜 이렇게 들어본 거 아니야? 진짜네. 아, 묘사를 잘 하시네. 땅따랑땅, 브라질!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 음악 나와, 걔는. 하면서. 엄청 좋아해. 예. 네, 재밌네요. 이게 그러니까 저게 브라질이 절에서 재밌는 게 있는 게 뭐냐면 프로팀 감독이 경질이 시즌 중에 제일 많이 당하는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그거 제가 재작년인가 포르투갈어 뭐 논문 같은 거 있었는데 그러니까 감독 경질이 성적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주냐로 이제 있었거든요. 근데 무슨 그 한 시즌 표본이었는데 무슨 경질이 100개가 넘었을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브라질 리그도 엄청 다양하니까. 거기 가면은 뭐 다 잔디만 있는 것도 아니야. 맨 땅에서도 막 축구하고 뭐하고 뭐 막 위에서 막 지하철 타고 보면은 밑에서 막 운동장한테 보일 때도 있잖아요. 다리 위에 있는 기차 같은 거, 지하철 같은 거. 보면은 배 나온 아저씨가 막 라본하고 있어. 막 개쩐다 브라질 막 이러면서. 네. 역시 축구국이다. 아, 미친 나라예요, 거기. 역시 삼바국이다. 아무튼 나랍니다, 네. 축구에 미쳐가지고 이제 더 이제 감독도 흔들릴 수도 있고 결과에 대해서 뭔가 내용에 대해서도 한 경기 한 경기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뭐. 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 리즈레 바이알 리뮌 예, 저희 이스타TV와 아바타 축구 때도 함께 했잖아요. 요거 예, 많은 좀 사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달한 맛이니까 예, 쉽게 잘 들어갑니다. 편하고요. 그리고 예. 요즘 이렇게 이제 물하고 같이 그러니까 안에 물 없이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은데 이 제품은 단호컨대 가장 맛있습니다. 아침에 그냥 습관처럼 네. 건강한 그렇습니다. 습관 드리기 아주 좋습니다. 네. 여러분 리즈랩 바이알 이뮨 플러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히든풋볼 목요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